자, 그럼 우리 1번부터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빈칸에 들어갈 글자는? 자, 우리 그림을 보니까 호랑이가 있어요. 철자 맞추는 문제죠? 호랑이는 베트남어로 우리나라 말 호. 호, 호랑이 비슷해요. 그래서 호라고 하죠. 호. H를 찾으면 되겠죠? 자, 그럼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좋습니다. 1번의 답은 3번. 요거 아마 보자마자 1초 만에 풀었을 거예요. 어휘를 알고 있는 친구들은.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친 부분과 발음이 같은 것은? 여러분,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문장에 나오는데 해석 절대 안 해주세요. 여기는 딱 정해진 것에 나온다고 했죠? 자, 어디서 나오냐? CK, GH, NG, NGH. 자, 이거는 여러분에게 점수를 주는 문제예요. 1점 가져가라고. 자, 이번에 뭐가 나왔죠? NG가 나왔죠? 자, 그러면 답은 뭐다? NGH. 4번이다. 자, 그래서 2번의 답은 4번. 자, 네, 3번. 성조. 자, 성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한 글자짜리 명사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명사는 굉장히 익숙한 거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딱 보자마자 우리 알고 있는 단어가 나왔죠? 쌀국수. 자, 쌀국수라는 단어 베트남어로 퍼라고 하죠. 퍼. 자, 어떻게 생겼죠? 자, 위에다가 어 발음에다가 물음표. 자, 그래서 물음표 성조를 찾으면 됩니다. 자, 답은 4번. 자, 그래서 2번 6월 모의고사 발음 문제, 세 문제 지금 다 풀어봤는데 다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시간을 단축하고 빨리빨리 풀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조금 어려웠던 어휘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여기 알맞은 동사를 넣어야 되는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Go, go, bang, lai, se, a, Vietnam, kong. 자, go. 자, 친구는 go, 있냐? bang, lai, se. 자, 여기 망 라이세 하면은 운전면허증을 망 라이세라고 합니다. 자, 이 망이라는 단어가 명사로 쓰이게 되면은 뭐 증명서, 네, 뭐 증명서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운전면허증이 운전면허가 있다는 그런 증명서 같은 거죠. 자, 그래서 명사로 쓰이면 그렇게 됩니다. 라이세가 운전하다는 뜻이니까 망 라이세가 운전면허증. 어비엔남 어디에서? 베트남에서. 너는 베트남에서 운전면허증이 있니? 이렇게 친구가 물어보니까 답을 거 있지. 자, 뉴. 하지만 더원 로. 나는 여전히 로 걱정해. 자, 비. 자, 비 동그라미. 비는 왜냐하면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거죠. 왜냐하면 저 아직. 자, 라이세 어더이. 여기에서 운전하는 것이 아직 뭐 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여기에 뭐 했다라는 뜻의 동사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일반 얘기해서 딱 뭐가 들어갈지 알기 쉽지 않으니까 아래에 있는 동사들을 보면서 뜻을 하나씩 넣어보면 되죠. 자, 1번. 멋 하면은 잃어버리다. 운전을 잃어버리다. 멋은 동사로 쓰이면 물건 같은 걸 잃어버리다. 혹은 사람이 죽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2번에 쯔어. 자, 쯔어 하면은 요거는 이제 그 고치다라는 뜻이에요. 수리하다, 고치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가 틀렸어요. 그런 걸 수정하고 고치죠. 그런 걸 쯔어라고 하기도 하고요. 차가 고장났어요. 그럼 차를 고치는 것도 쯔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단어죠. 자, 어려운 단어. 이런 거는 일단 한번 약간 뭐랄까, 맛보기로 이런 단어도 수능이 나올 수 있다를 알려주는 거니까 지금부터 공부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헝 하면은 3번에 헝은 고장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3번 해서 고장이 나면 쯔어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냐이 하면은 춤추다. 지금 다 들어갈 수가 없어서 선생님이 다 뺐어요. 답은 5번입니다. 자, 우리 꾀엔 하면은 익숙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선생님이 강의 중에 발음은 거의 비슷하지만 뜻이 다른 구별해야 되는 거 알려줬던 거 기억나요? 자, 요 꾀엔 요거는 잊어버리다. 요거 꾀에는 익숙하다. 선생님이 이 모자를 갖다가 무슨 망각의 모자 막 이런 이상한 소리를 했었는데, 자, 어쨌든 요 모자 없는 꾀에는 익숙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아직 여기에서 운전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문제 조금 선지가 좀 다른 것들이 단어가 어려웠는데, 사실 답은 자, 5번 답. 요거는 고르기는 어렵진 않습니다. 물론 어휘를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만. 네, 자, 그래서 4번의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다이어 문제.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am I, must go, why, the night. 자, 너는 이렇게 해라. must go. 자, go 하면은 문장이란 뜻이죠. 한 문장을 해라. why, the night. 이 단어와 함께 이 단어로 한 문장을 뭐 해라. 이런 뜻이고. 그 다음, 옹도이. 나의 할아버지는 마오 하노이 머이 태어남. 연에 따라서, 연에 따라서, 이게 이제 해마다, 연간, 이렇게 보면 되죠. 해에 따라서, 연에 따라서,
하노이 머이 새로운 하노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 지금 다 대문자로 쓰인 거는 이게 이제 고유명사 취급을 해서 그래요. 자 원래 베트남어는 문장 제일 앞 단어만 대문자로 써야 합니다. 자 이 하노이 머이라는 신문을 뭐 했다. 자 여기에 공통으로 들어갈 거를 골라야 돼요. 자, 역시 확실히 모르겠으면은 단어를 봅시다. 자 1번에 not. 자 1번이 답입니다. 자 아니 1번이 왜 답이에요? 자 여러분 어휘 문제 지금 4번 5번에 나오는 어휘 문제는 동사의 뜻을 모르면 아예 못 풀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선생님이 실전 강의에서 정리해준 동사표가 있는데 거기 있는 동사를 여러분 꼼꼼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not이라는 단어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예약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빈칸 같은 경우는 요 뜻이 들어간 거예요. 네. 사실은 예약해서 그 주문하는 것도 있잖아요. 자, 요런 것도 돼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어떤 신문이 읽고 싶어가지고 그 신문사에 전화를 해서 제가 1년 동안 이 신문을 구독할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예약을 한 다음에 그거를 주문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 원래는 예약하다는 뜻으로 주로 배웠는데 그 안에는 그 물건을 갖다가 예약을 해서 내 걸로 주문을 하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빈칸에는 요 예약하다 주문하다라는 뜻에 다시 들어가야 해요. 자, 두 번째. 자, 닷은 무슨 뜻이 있냐면 닷거우라고 해가지고 이게 같이 쓰여가지고 장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이건 좀 어려웠죠? 장문하다. 자, 문장 만드는 거 여러분. 자, 여러분 베트남어로 문장 만들어봐요. 나는 베트남을 좋아한다. 뭐 또이 이후 비엔남 이렇게 하는데 자 그거 그런 거를 바로 자, 이 닷거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이 문장 제대로 풀어서 마친 친구들은 아직까지는 많이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수능까지 좀 공부하면은 여러 가지 뜻 배울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왜 안 될까 일단 뜻만 볼게요. 자 2번에 짜 하면은 지불하다. 3번에 노안 하면은 예상하다, 예측하다. 자, 4번에 zat 하면 갑자기 갑툭 튀네. 빨래하다라는 뜻이에요. 빨래하다, 빨래. 자, 5번에 응 하면은 멈추다, 정지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빈칸 두 개 들어가서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단어는 1번에 닷밖에 없습니다. 자, 5번 문제 좀 많이 어려웠어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이번 6평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5번이 아니었을까 싶네요.